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일본 대표팀이 이란 대표팀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아시안컵 8강이라는 다소 이른 무대에서 정말 충격적인 탈락을 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이번 대회 성적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게 되었는데, 한때 일본 대표팀의 핵심적인 선수로서 월드컵 16강 진출과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했던 레전드 혼다 케이스케는 일본 축구가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일본 축구의 현 주소에 대해 강력한 직설을 날렸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바로 어제 이란 대표팀에게 패배하면서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 8강이라는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회 시작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대회에 돌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 대표팀은 독일 대표팀을 그것도 원정에서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고, 현재 아시안컵 4강에 오른 요르단 대표팀은 6대1로 박살을 내버리는 등 아시안컵 시작 전 A매치에서 10연승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의 이번 대회 기대치는 당연히 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1차전 베트남 대표팀과의 경기부터 골키퍼와 수비 불안 문제로 두 골을 헌납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2차전 이라크와의 경기에서는 아예 경기를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고, 3차전 인도네시아전과 16강 바레인전에서도 승리는 거두었으나 계속해서 실점을 허용하는 등 굉장히 경기력적으로 불안 요소가 강한 상태에서 이번 8강전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일본의 불안한 부분들은 이번 이란과의 경기에서 두드러지면서 시종일관 두드려 맞은 끝에 1대2로 역전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일본 대표팀의 이번 아시안컵은 정말 기대로 시작해서 실망으로 끝난 아쉬운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이번 대회 8강의 성적에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한때 일본 대표팀의 핵심적인 선수로서 월드컵 16강 진출과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했던 레전드 혼다 케이스케는 일본 축구가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일본 축구의 현 주소에 대해 강력한 직설을 날렸습니다. 전 일본 국가대표 미드필더 혼다 케이스케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갱신했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8강전에서 탈락한 일본 대표를 격려하면서 향후에 대해 재언했다.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속상하다. 그렇지만 선수 여러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일본도 강해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도 강해지고 있다. 다시 시작하자. 지금까지의 성장은 일본 축구협회 덕분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향후의 스텝업을 요구했다. 일본은 전반 28분 미드필더 모리타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우위로 끌고 갔지만, 후반전은 월드컵 이후 16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이란에게 완전히 밀렸다. 후반전 10분에 동점을 허용했고, 후반전 추가 시간에 이타쿠라코가 PK를 헌납,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혼다는 이어 아 경기는 비행기 기내여서 못 봤다. 텍스트 속보로 시합을 상상했다. 라고 속보로 상상 관전하고 있었던 것을 추가로 썼다. 라면서 일본 축구의 레전드 혼다 케이스케 전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8강의 성적에 머무는 것에 크게 실망했고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축구협회가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확실히 이번 대회 일본 대표팀의 분위기는 팀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고 축구협회에서 명확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토 주냐 선수의 경우에도 퇴출 문제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왔다갔다 하는 등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 것은 사실인데요. 일본 축구 팬들은 혼다 케이스케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역시 감독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할리로비치 감독에게 불의를 저지른 시점에서 이렇게 될 미래는 정해져 있었다. 클럽 운영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선수의 질도 중요하지만 역시 근간은 감독이다. 모리아스 감독은 시합 중에 수정도 하지 못하고 어긋난 교체로 완전히 흐름을 넘겨버렸다. 혼다의 말대로 축구협회장과 감독은 세트로 그만두게 하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해. 지금 대표팀에서 혼다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진 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시아 레벨에서 8강에 그쳤을 뿐이다. 우선 나는 감독을 바꾸었으면 한다. 비록 이란전에서 완패를 당했지만 이란의 전술을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선수를 만들지 못한 감독의 책임은 막중하다. 아무리 개인 능력이 높은 선수를 모아놔도 전술, 선수 기용이 뛰어나야 한다. 보물들을 썩혀뒀다. 또한 감독은 나쁜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이길 수 없다. 혼다가 지금 도안 리츠나 쿠보보다 잘했는데 패스도 슛도 키핑도 드리블도 그리고 플레이 타이밍도 적절했어. 더 치열하고 선수에게 미움받을 정도로 뜨거운 감독이 필요해. 모리아스 감독이 싫진 않지만 선수 교체가 아마추어가 보고 있어도 답답해질 정도로 서투르다. 모리아스는 첫 번째 아시안컵도 도쿄올림픽도 월드컵도 두 번째 아시안컵도 모두 목표 미달. 할리로비치 감독이었다면 3번은 해임됐을 성적, 아시안컵 8강인데 유임되면 성적보다 정치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혼다 케이스케 말에 동의하면서 감독 교체를 통해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일본으로서는 2011년 AFC 아시안컵 우승을 거머쥔 뒤로 번번이 아시안컵과의 인연이 빗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일본 대표팀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 문제와 이토 주냐의 잡음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말 힘든 대회였고, 무려 이란과 이라크에게 2패나 당하는 등 도저히 우승후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기들을 펼치면서 결국 이번 대회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